진짜 오랜만에 파주에 다녀왔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은 프로방스 마을. 여기 이제 주차타워가 생겨서 평일에는 종이 2,000원인데 주말에는 1시간에 2,000원, 시간당 1,000원씩 받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가게에서 뭔가 사거나 먹으면 할인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유리 온실 안에는 정원이 있는데 예전엔 그냥 넓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에 카페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엄청 오랜만에 갔더니 고백 터널이라는 것도 생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기 좋게 이런 예쁜 건물들도 많이 있어서 천천히 산책하면서 보면 좋긴 한데요. 아무래도 여름이라서 매우 뜨거웠습니다. 양산을 가져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주의 대표적인 헤이리 마을도 있습니다. 여기는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는데요. 주말에는 패키지 티켓을 사서 돌아보면 좋습니다. 내가 들어볼게. 동영상이지. 여기 딱 여기 보고 있니? 배 두둑하게 채우고 간 곳은 파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었어요. 여기는 일단 정원도 매우 예쁘게 해놨고, 워낙 많은 가게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쭉 둘러보면서 쇼핑하기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저는 나이키랑 아디다스 신발을 보러 다녀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VR 게임하는 곳이 생겼어요. 코인 하나당 1,000원인데, 만 원이면은 11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게임을 할수 있고, 게임별로 필요한 코인의 개수가 달라서, 만원 정도 바꾸면 실컷 놀고 올수 있습니다.